부르셨습니까? 민부장. 박 부장, 그러진 말라니까 뭘 그렇게 신경을 쓰나.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는 마누라까지 챙기고 말이야. 하긴 우리 와이프가 자네 와이프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니까 나야 좋지. 응? 밤에도 좀 불러내고 그래. 네, 이제 사모님과 여행도 좀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저도 해방입니다. 여행? 그거 좋네. 그래, 좀 길게. 아 참, 다음 주 부부 동반 모임 땐 서로가 알아서들 조심할 건 조심하자고. 응?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말이야, 솔직히 이번 광고권 말일세, 3차 PT 때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? 두 회사에서 너무나 비슷하게 준비를 해왔단 말이야. 이거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이상하지 않나, 박 부장? 그렇지 않아도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, 내가 솔직히 말하지. 내가 그쪽엔 그룹 전체 이미지 방향 플랜을 전해줬네. 그럼 마지막 PT는 요식행이었군요. 그렇지. 문제는 그게 요식행이니까 안 됐다는 거야. BM은 마치 우리 플랜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했단 말이야. 그쪽에서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건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거든. 자, 그건 BM 쪽에 누군가 우리 쪽 플랜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. 요즘 회사 내 유출이 심각합니다. 자네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나, 박 부장? 잡아내야죠. 잡아내서 쳐야죠. 바로 잡아내. 감사실에도 알리고. 그럼요.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. 자기를 키워준 은공을 모르고 회사 행위를 하는 놈들을 가만히 두면 이 회사가 뭐가 되겠나? 그렇습니다.